저는 김종환입니다. 그 디지털 DNA, 우리가 유전자 정보가 있듯이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개체에 DNA를 넣어서 우리와 같은 성향을 갖게끔 하자. 또한 외모도 갖게 하자. 또한 목소리까지도 갖게 하자. 이러한 기술이 바로 디지털 DNA 기술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디지털 생명체를 발현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퍼스널 클라우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되죠. Think me, see me, 그 다음에 know me, be me, 나와 같은 개체를 또 다른 개체를 만들어보자, 가상 세계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과 동기화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 정보가 바로 등록이 될 수 있게끔 퍼스널 클라우드에, 그 다음에 저의 모든 데이터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이 see me가 되겠죠. 그 다음에 know me, 나 자신을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할 때 바로 서비스를 해주는 know me. 그 다음에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라는 뜻은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도 다른 개체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심심할 때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얻어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이와 같이 이 사람의 그 스마트폰을 쓰는 정보로부터, 그 정보로부터 데이터나 이 사람의 그 패턴, 사용하는 패턴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 성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향 그 특성화, 저와 같이 성향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2D 사진만 있으면 바로 3D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그 2D 모습을 원하는 자기가 그리는 모습을, 돌아가신 할아버님 또는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만들어내면, 마치 몽따주 만들듯이 만들어내면 그거를 3D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러려면 그 사람의 얼굴 특성화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성 특성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목소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4개 변수들을 찾아내서 그 변수만 집어넣으면 음성 합성이 제 목소리처럼 되는, 제 음색과 제 그 말하는 그 패턴을 따라서 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한 음성 특성화가 바로 디지털 DNA로 엔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디지털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쓴 앱스토어처럼 에이전트 스토어에는 저와 같은 부모, 아바타, 와이프, 뭐 자녀,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나고 싶은 그 연예인 아바타 등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기가 올릴 수도 있고, 사용자가 또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사용자가 이와 같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자기 스마트폰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디지털 DNA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외모와 그 다음에 표정과 그 뭐죠, 소리와 목소리와 그 다음에 성향까지가 가능한, 재현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확인 안 했는데, 여기 확인 동영상 되죠? 동영상 플레이 되죠? 오케이. 예.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그 디지털 DNA는 다음과 같은, 다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QANN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얻어지는 각종 데이터들,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앱을 썼고 어떤 웹브라우저를 방문했고 등등에 대한 피처들을 찾아내면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향 DNA, 그 다음에 음성, 아까 말씀드린 음성, 음색을 나타내는 DNA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2D 사진으로부터 3D
이와 같은 그 일종의 그 기본형들을 이용해서 잘 조합해서 이와 같은 3D 형체를 마련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디지털 DNA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와 같이 성향, 음성, 외형 DNA가 디지털 DNA 구현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 스마트 디바이스 쓰는 그 습성, 그 수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그 관리하는 기술, 분석 기술 이러한 기술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그 성향 DNA를 특징들을 다 찾아내서 지금은 뭐 사용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이러한 그 데이터 수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케줄링도 할 수 있고 항상 그 수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연 전송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다양한 위치 정보 온 오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브라우징 데이터 수집도 가능하고 이것을 봤던 기록이 안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진 찍으면은 그 사진 찍은 정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서귀포 도착하기까지의 기록들을 다 그 수집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들로부터 우리는 성향을 알아내겠다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2D 사진만 주어지면 사진만 주어지면 이와 같이 복원해내는 기술이 되는데 지금 싸이가 되겠죠. 싸이와 같은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알파1에서 알파N이라는 그 파라미터들을 유전자 코드들을 찾아만 낼 수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싸이 모습을 재현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새 핵심은 2D 사진에서 3D 아바타로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예로 보인 아이유, 유재석, 김연아, 싸이 저희 학생들 이렇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싸이 보면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사진으로부터 이거 저희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보면은 이거 뭐 좀 너무 손 많이 그 뭐죠 포샵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비슷하죠. 저는 이제 제가 눈에 익은 학생이라서 졸업생이라서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아까 2D 사진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3D 이미지가 될 아바타가 될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 뭐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리, 목소리 분석을 통해서 그 음색을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음성 그 스타일을 알아내서 그로부터 이와 같이 그 사용자 음성 DNA를 알아낼 수 있다면 바로 그 음성을 복원해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클릭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원 음성. 클릭. 거긴 열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오케이. 나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클릭. 저기서 안 보이시나 보네요. 생성은 요거였어요. 그렇죠. 아까 좀 거긴 열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오는 거 클릭했는지 모르겠네. 요걸 해주시면 좋은데 사용자 원음성 한번 눌러볼래요? 여성. 일반적으로 달릴 때 다리선 평상시보다 5배 정도 많은 땀을 흘린다. 그 요거. 사용자. 자, 그럼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표준 원음성인데요. 이것을 사용자 음성 스타일을 보고 요 사용자 스타일대로 표준음이 변화해내는 그러한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그 스타일대로 복원이 가능한 기술이 마련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그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빅 파이브 모델이라고. 사용해서 외향성, 성실성, 신경성, 동조성, 개방성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격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DNA를 만들면 그것처럼 저 성향대로 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데이터들로부터 피처들로부터 적합한 성향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변수들을 컬렉션, 추출
피처, 특징을 뽑아내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진짜 그 성향을 표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술을 저희가 QANN이라는 기법으로 성향 그 추측 피처들을 특징점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의 스마트폰 데이터들로부터 이분은 어떤 성향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성향 발현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표정을 짓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상황 그 다음에 같은 감정, 뭐 해피한 상태인 행복한 상태인지 같은 상황 그 다음에 같은 감정이라도 그 성향에 따라서 같이 표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RNNPB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강중량 어느 정도 표시로 그 다음에 성향 그 다음에 상황 정보가 아까 C미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상황이 알려질 것이고 그 상황에 따른 표정이 보여질 수 있게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점심시간에 건물 안에서 기쁠 때 개방적인 그 아바타는 이와 같이 좀 폐쇄적인 아바타는 조금 약하게 마찬가지로 저녁 때 건물에 좀 화가 났을 때 좀 친화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외향적이면 조금 불쾌하지만 약간의 표정 관리를 하는 그러한 성향 발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걸 한번 눌러 요걸 한번 눌러 주실래요? 이게 아닌데 요거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눌러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이혁재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랑 같은 곳에서 사시는군요. 저는 이주연이라고 해요. 나 대신 나 대신 실례지만 나이가 지금 대화 가능하죠? 저는 올해 28살이에요. 뭐 이와 같은 기술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 좀 클릭해 주실래요? 첫 번째 거. 아니 이거 아닌데 첫 번째. 나 저기 안 맞춰놨네요. 요거 먼저. 오케이. 자 이건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이거 제가 또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이거 눌러줄래요? 이와 같이 디지털 생명체를 클릭하면 이건 디폴트의 상태 활성화된 상태고 그래서 이 이유민 연구원이 이와 같이 나오고 지금 거실 환경이 됐어요. 거실 환경 좀 자세히 보시면 외모가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생명체 소개 제작 다양한 것이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같이 제작, 그 다음에 사용법, 그 다음에 공유, 친구들 사이에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제작,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생명체 관리는 다운받은 디지털 생명체, 그동안 다운받은 그 합격적이고요. 아바타들이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원하면은 새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최인기순, 뭐 최신순 이와 같이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윤주승 학생 연구원의 것을 내려받아서 주문하게 됩니다. 주문하면 이 학생에 대한 DNA와 아바타가 3D 아바타가 그 올려질 수 있고요. 그래서 다운받은 생명체에 지금 이 윤주승 씨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아까 네 개였는데 다섯 개가 됐죠. 그래서 실제 윤주승 연구원의 아바타를 이렇게 내려받아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캐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집 정보에 대한 그 동의라든가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실시간 실정보에서부터 로그아웃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보시죠. 이쪽 클릭해 보실래요? 오른쪽. 이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실제 다운받고 하는 그러한 과정의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실제 이렇게 됩니다. 한번 클릭 부탁합니다. 얼굴은 알 것 같은데. 얼굴 알 것 같은데. 제 이름을 알고 싶으세요? 이름 알고 싶으세요? 배고파. 엉뚱하게 배고파. 그래서 엉뚱하게. 엉뚱하게 그랬더니만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빵이라도 드세요. 너무 안 먹는 것도 안 좋아요. 대화를 이어갑니다. 제 이름을 우리 아이유 씨의 음성 데이터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정확하게는 재현이 안 되고 있어요. 아이유 새 노래 나왔다며 유튜브에서 이와 같이 멀티미디어로 바로 연결이 가능한 기능이 있고요. 노래 좋네. 실시간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해가 뜬다고 하죠. 저랑도 함께 나눠요. 관심사가 뭐지? 연예인이다. 돈이 아무래도 저와 같이 멀티미디어 음식이 같이 나오고요. 요 이유민 군하고 또 대화가 있는데 또 시간 관계 예상 생략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러한 기술은 클릭 부탁합니다. 기술은 이와 같이 로봇에 그 인베딩해서 네, 안녕하세요. 실제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적용례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주인님이 그렇게 해서 결과 안 좋아요. 아 미안해. 이거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났죠. 내일 우리 뭐 할까? 주인님이 결정할 기회를 주겠어요. 뭐 하고 놀까? 블록 닦고 놀아요. 그래 내일 보자. 음성 인식은 사실은 우리 과제 제가 소개를 안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과제했고 참여 기업이 얄리라는 회사에서 음성 인식 대화 그쪽에서 개발한 것 소개했습니다. 또 여자친구는 있니? 다른 질문? 예,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가운데. 예. 예. 그거는 여기에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이번 PPT에는 목소리로부터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로봇 상황이라면 바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저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주인님 오늘 행복해 보입니다. 뭐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김정환 교수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